자아성과 혐의를 전하여 그룹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전쟁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자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 저녁 강의 1월 5일 저녁 강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낮에 강의할 때 성경의 구조 원역사 해석의 실마리인 지혜서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키워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그 키워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성경은 내가 복음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이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복음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워낙에 내가 복음에 익숙했잖아요. 이제까지 수련회 가면 내가 복음 만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나와 아버지가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아버지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이해를 내가 해야 되든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 없이 어떻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 한마디도 안 했더라.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더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해와 오해가 쌓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질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작년하고 2012년도 2년 동안 세계일주를 했습니다. 세계일주를 하면서 한국인하고 예, 한국인이 전 세계 어디가나 다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인 디아스포라. 무섭습니다. 중국인들 무섭지만 한국인은 100배 더 무서워요. 중국인은 돈 벌 수 있는 곳에 다 가면 다 있어요. 장사하는 곳엔 다 있어요. 그런데 장사도 안 돼, 먹고 살 길도 없는데도 거기에 있는 족속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러 나가 있어요. 좌우지간 여하튼 간에 거기 가서 굶든지 뭐하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 근데 그 한국 사람들 중에는 더러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 그 샹그릴라 고성에서 만난 우리 그 김 사장님인가 윤 사장님인가 서울가든에 그분은 런던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유 그 엘리트세요. 영국에서 유학하고 학위도 몇 개 되는 그런 분인데 세상만사 다 때려치고 중국 운남성 샹그릴라 해발 3000m 있는 도시예요. 여기 동네 다 합쳐봐야 요 고막리밖에 안 해요.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현지인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살만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죠. 저는 좀 주책바가지라서 물어봐요. 살만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살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살만합니다. 한국 여자를 안 만나봤겠어요? 영국에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 맞서는 안 봤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살만합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십니까? 했더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다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가슴에 묻고 산대요. 가슴에 묻고 산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고 산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기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러려니도 되고 아니려니도 돼요. 근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본적인 소통의 키워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창세기 10장과 11장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확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까지도 나갔고 11장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출애굽기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아주 제가 상세하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역순으로 갈 겁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이거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됐을 때 2장이 이거네. 3장이 어렵시 이렇게 쉽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냥 한편의 파노라마로 자면서도 그림을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다 그려낼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까지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0장, 11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계산했던 인류의 역사 5천년이더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천년에 꿰어 맞춰 성경을. 맞나요? 틀리나요? 왜 안 맞죠? 아,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다르고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다르고 마태 누가에 나오는 족보가 서로 달라요. 12지파도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아예 사라지는 지파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가 끝까지 영원히 가지를 않아요. 들쭉날쭉을 해요. 그러면은 이 족보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저 야베 쪽 속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야베 쪽에게는 백인들에게는 족보가 있을까요? 귀족 가문은 있죠. 일반 서민은 없어요. 근데 서민까지 족보를 다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세상에 몇 나라나 될까요? 한국, 중국, 일본.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족보가. 그리고 한때 인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족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안 좋은 이해가 있어요. 바른 이해는 족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버지의 족보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아들의 족보 순서가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아들의 족보는 순서가 딱 두 개밖에 없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아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족보일까 아들 족보일까? 아들 족보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아버지 족보일까요 아들 족보일까요? 창세기 최초의 족보 한번 봅시다. 창세기 최초의 족보는 가인부터 나오죠? 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가인부터 나오지? 기분 나쁘게? 아벨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셋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인류사의 최초의 족보는 성경에 의하면 가인 족보부터 시작돼요. 그 왜 그럴까요?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질문을 자꾸 던져보면은 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가인이 이제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에녹이 이랏은 무엘은 무디사이를 낳고 여기는 그냥 낳고만 나왔죠. 아버지도 언급 안 돼 있고 아들도 언급 안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족보죠? 그냥 낳고의 인과관계에만 충실했어요. 5장이 넘어가면 족보가 딱 나오는데요. 자, 고맙습니다.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뭐 자녀들을 낳았으면 930세에 죽고,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자녀들을 낳았으면 여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랬죠. 자녀들,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 자녀들. 이게 지금 아버지 족볼까요? 아들 족볼까요? 이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죠? 이게 아버지 족보예요? 아들 족보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버지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나왔죠.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자녀들, 자녀들, 자녀들. 이렇게 자녀들이라고 우리 말에는 번역을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자녀와 아들을. 이건 나중에. 지금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10장, 11장인데, 우리는 족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족보에서 전해주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에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비중을 안 두고 살았어요. 자, 남산이 있는 서울 사람들이 남산에 대해서 더잘 압니까? 아니면 남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시골 사람들이 남산을 더잘 압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산 가지고 싸우면. 남산 갔다 온 시골 사람들이 이겨요. 남산 갔다 온 시골 사람들이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일평생 가도 한번 갈까 말까 그냥 버스 타고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냥 남산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내 옆에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 그런데 멀리 있는 시골 사람들은 남산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게 소원일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서 남산 한번 갔다 온 시골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경로당에 모여서 남산 얘기만 해. 남산은 누가 더잘 알아요? 시골 분들이 더잘 알아요. 남산을 안 가지고 있는, 남산 근처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익숙한 건, 익숙하면 우리는 그냥 무관심해버려요. 내 아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사실은 별의별 생각이 돼. 좀 귀찮다. 별의별 생각이 다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멀리 떠나버려봐요. 아, 그건 뭐 하루 종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귀한 줄 알고 있고.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린 사실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0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세번 나오죠. 그 야벳 족보가 나오고요. 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자,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전부 다 족보는 지금 창세기 족보는 누구를 낳는 걸로 시작해요? 아들 낳는 걸로 시작하죠.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한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된, 복음을 알게 된 이런 사람을 낳는다. 아니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경의 족보가 왜 이렇게 서로 똑같지 아니하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어요. 셈의 족보하고, 셈 족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서로 안 맞아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하고 이제 셈이 나오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벨이 나오죠. 자, 이제, 에벨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고, 그리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에요. 근데 10장 26절부터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을 해요? 벨렉의 욕단이에요. 욕단으로 등장하죠. 그래, 욕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욕단의 그 족보를 10장 31절까지, 10장 25절부터 10장 35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버려요. 이거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길게 설명한 비중을 이 정도 길게 두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누구와 같은 비중을 두었냐면은 니므롯 같은 비중을 둔 거예요. 자, 보세요. 니므롯.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게 니므롯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니므롯 이야기가 14절까지 나와요. 지금 같은 분량이야, 같은 분량. 굉장히 큰 분량이 니므롯도 소개하고 있고 욕단도 소개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딱 넘어가면 아까 그 족보가 또 다시 나오는데 자, 에벨이 나왔죠. 에벨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두 아들의 아버지였죠. 누구?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였죠. 자,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서는 욕단이 나오니까 벨렉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에 벨렉은 낳은 후에 43년에 자녀를 낳았으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면 욕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르잖아요,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신학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자꾸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뭐지? 여기 키워드는 뭐지? 이 키워드가 이제 다 나와요. 자, 이 키워드는 이거죠. 자, 10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그들이 가는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10장 30절에 벨렉이에요, 욕단이에요. 욕단이죠. 이제 두 아들이 에벨의 두 아들인데 셈의 족보에 그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벨이고 이 셈의 족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족보가 아버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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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이제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서로 설명해주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있어요. 족보가 어떤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족보의 틀을 못 벗어나요. 족보의 틀. 제가 대표적인 피해자잖아요. 제가 아유 이제 하도 안 쓰니까 하동정 씨 이거 맞나 모르겠다 이제 아유 이거 맞나 모르겠다 다 잃어버렸어 동자도 이제 잃어버렸어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야 원숭은 진짜 이거 싫었어요 하동정 씨 좌정공파 27대 장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조상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정인지가 있었고요 정충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문그 영의정이 뭐열몇명 좌의정이 뭐 이렇게 해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족보 놔두고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내 사고방식은 어디에 갇히게 될까요? 족보 안에 갇히게 되겠죠. 이거 벗어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성령 체험까지 하고 복음까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해버려요. 이 족보가 나를 규정해요. 자, 이 족보가 벨렉의 족보와 욕단의 족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 이게 욕단의 족보고 벨렉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벨렉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손이 누굽니까? 벨렉에서 나오는 마지막 하동정 씨 정성필이 아니고 마지막 그 자손이 누구죠? 벨렉에서 나오는 창세기 11장 한번 봐요. 마지막 나오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자,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 누구 나와요? 데라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벨렉의 족보에서는 데라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어. 그럼 욕단의 족보에서는 누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자, 욕단의 족보에서는 이들은 그뭐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오빌 하율라 요밥 알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어요. 자, 창세기 10장은 언제적 얘기예요? 창세기 9장에서 드디어 아라랏산이 이렇게 아라랏산이 있었어요. 아라랏산은 쌍둥이 산이에요. 자, 아라랏산 사진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아라랏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지만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아르메니아.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르메니아 수도가 예레반이거든요. 이 예레반은
수도 어디서나 우리나라 마치 이런 거야. 서울시 어디서나 남산이 보이고 관악산이 보이는 것처럼 북한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는 어디서든지 봐도 이 산이 보여요. 아라라산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국가 단위로. 국가 단위로 굉장히 기독교인이 강성하고 아주 많은,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전 국민이. 물론 국경 근처에 있는 뭐, 터키 주변, 이란 주변 국경에서는 이슬람인들이 있지만, 그래, 90%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거의 뭐 100%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왜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을까요? 기독교 성경이 딱 전해졌을 때이 사람들이 국가 전체가 한꺼번에 개종해버렸다니까? 왜 개종했을까요?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직계후손이라고 자기네들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구전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들었던 것처럼. 단군 신화를 들었던 것처럼 노아의 직계후손이라고 몇천 년 전부터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제가 저는 희한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음식 사 먹고 그 지나가는 진짜 부자, 잘 사는 사람, 엘리트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놀고 뭐 같이 대화하고 뭐 그런 그 차도 한잔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의 그 국가 권위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학자들을 꼭 만나요, 희한하게. BBC 주재 기자. 뭐 얼마나 대단해요.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이런 사람들만 아르메니아에서도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런 친구 집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이 친구는 가면 기념품만 사면은 매 아라라산 기념품만 사. 그게 너무 이쁘고 귀엽대. 아라라산이 이렇게 꼭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크고 이게 봉우리에 지금 구름이 다 가려지죠. 이게 5,540m. 이렇게 가려 이렇게 이게 쌍둥이 산이에요. 이것도 4,000m짜리예요. 이건 5,000m가 넘고. 어디서 봐도 이 아라라산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개종했을 때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구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구전. 이 구전이 신화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와서 기독교가 전해지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6장부터 노아가 나오더니 9장에 아라라산이 정착해서 몽땅 내렸다. 오! 우리가 바로 직계후손인데 신화하고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져.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다 집단 개종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여기다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사진은 이제 더안 봐도 되겠죠? 사진도 안 봐도 되고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우리가 그 어디쯤에 이 아르메니아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르메니아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 요 지도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지도를 볼까요? 지금 지도가 좀 보이시죠? 다 보입니까? 아니면 저좀더큰 지도로 한번 볼까요? 여기. 아, 좀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자. 예. 어휴. 자, 여기 아라라산인데요. 여기 아라라산이고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가 있고요. 아라라산이 있고 바벨론이라는데 여기가 이란. 여기가 이란. 그다음 이란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지금 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로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죠. 시리아, 뭐, 요즘 시끄러운 시리아, 뭐, 이런. 전부 다 어디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이슬람화, 이 나라 인구가 지금도 600만밖에 안 돼요. 500만, 600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1900년도 18 오스만 투르크라고 혹시 아세요? 오스만 투르크가 언제부터 유럽을 지배했을까요? 조선 시대 때부터. 태종 태세 문단세 그 태종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페인까지 다 지배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에 지금의 이 터키라는 나라가 터키가 이 지중해 연안을 전체에다 지배를 해버린 대단한 어떤 그 이게 아라라산이고요. 대단한 위력을 이제 떨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조그만 아르메니아가 터키한테 점령을 안 당하고 있었어요. 이 아르메니아는 터키에 비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영토가 훨씬 작아요. 경상도, 강원도 합친 것만큼밖에 안 해요. 인구도 작고. 터키는 이때 당시에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그야말로. 터키하고 맞짱 떠서도 안 졌어요. 근데 1915년도에 드디어 졌어요. 1915년도에 터키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1915년도에 드디어 이제 졌는데, 그런데 이 터키의 그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그 무참히 짓밟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제가 사진을 아까 다 띄워놨다가 지금 마가교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교회를 띄우느라고 옮겨놨네요. 아르메니아 보면은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이 대학살이 인구가 그때 당시에 600만 명이었는데 1년 동안에 그 200만 명이 그 순교를 당합니다. 터키군이 와서 개종하라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끔찍한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터키군이 개종하라고. 자, 개종할 사람 나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였어요.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지켜냈던 그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네 민족 구전하고 성경하고 이 신화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강력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고 있으니까 죽더라도 이건 사실이야. 사실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면서 나중에 이게 다 학살당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100년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아르메니아처럼 우리의 신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구전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확실하네?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신화 가는 거 반대 안 했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적극 찬성하셨어요.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성하셨는데 첫 번째는 야 중도 물에 빠질 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빠지더라. 동네에서 보셨던 거야. 물에 빠질 때 다리 건너다가 외나무 다리 삐끗해가지고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빠지더라. 아이고 부처님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빠지더라.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진짜 큰 신으로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스님도 불렀던 그 신의 이름. 그때는 아이고 하느님 했겠지.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이나. 이렇게 했겠죠. 이 구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과 이게 딱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단어 같은 것 뿐인데 그거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찬성하고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전혀 반대 안 했어요. 오히려 막 찬성하고 잘한다 해줬어요. 오히려 믿는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들 신학대에 간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잖아요. 너는 서울대 법대 가라니까 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신화들이 좋게 잘 해석되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가졌어. 근데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은 어쩌면 강력한 믿음 가지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자꾸 뭐 주고 싶고 내가 배가 고파도
우리 엄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영화를 봤더라? 영화관에 한 지난주에 영화 봤던 것 같은데, 영국에 그뭐내 이름 마이클 뭐단댄 블레이크, 내 이름은 단댄 블레이크라는 그런 영화인데, 진짜 평범한 영화예요. 근데 상은 많이 탔더라고. 황금 뭐 곰상인가 무슨 깐느 영화제에서. 영국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 가난한 영국의 평범한 가정이에요. 모든 펜션이나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게다 끊어졌어. 타는 길이 없어요. 잡도 없어요. 엄마 혼자서 애기 둘을 키우는데, 이렇게 밥한 끼를 먹는 게 엄마는 전쟁이야. 진짜 고육지책이에요. 근데 아이들 둘에게 밥을 주고 자기네는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딱 감자 하나만. 이제 감자 하나 먹으면서, 엄마 왜밥안 먹어? 그럴 때 엄마가 그래. 젊은 엄마가. 나는 감자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한 일주일을 살은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꺼졌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은, 이걸 다 삭제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메모리 카드를 그냥 먼저 넣어버렸어요. 예, 꺼졌어요. 녹화가. 다시. 아니, 그거 상관없이 메모리 카드가 풀로 차서 그래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삭제를 하고 넣고, 삭제를 하고 넣고 그래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고 넣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넣었으면 안 돼. 박사님 녹음기도 잠깐 아, 쉬고 괜찮아요. 빼고 다시 하는 게 자, 어때요? 끊어져. 그냥 계속. 자.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은 있잖아요. 일주일 굶고 난 후에 비로소 이제 그 무료 급식소, 자기 자녀들 자존심 내려놓고 자녀들 먹이려고 무료 급식소 갔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다 먼저 고르라고 해놓고, 자기는 진짜 필요한 게 일단 배가 고파. 그때 그 무료 급식소에 이런 있는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딱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꾸 먹을 거 줬어. 캔도 주고. 자기도 모르게 캔을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울어버렸어요. 일주일을 넘게 자기 자녀들을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걸 희생한 거. 그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동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돼. 때려 죽인다고 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특히나 저 같은 인간은 이해가 돼야 해. 설득이 되어져야 움직여요.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설득이 안 되어지면 저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이미, 사랑한다라는 관계는 설득, 이해 벌써 다 끝난 거야. 그렇죠? 믿음이 뒀어요? 소망이 뒀어요? 사랑이 뒀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성경은 이 사랑으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랑으로 나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동방으로 옮겼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그 11장 2절에, 그 평지를 만나 거기서 동방으로 그들이 옮기다가, 동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방으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캐뎀인데, 자, 일단 번역을 한번 봅시다. 영어 번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From the East. 그러면 동방으로 간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왔죠. 자, 동방으로 간 족속에 누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함족이 갔어요, 야벳족이 갔어요, 셈족이 갔어요. 셈이 갔죠. 셈이 가서 셈족 중에 누가 갔어요? 욕단이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뭐를 해요? 시날 평지를 만나요. 거기에 기류를 하면서 뭐를 만들어요? 벽돌로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벽돌로 바벨탑을 쌓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욕단이 복음을 가진 족속이었겠습니까? 끝까지 이 데라가 이 벨렉이 복음을 가진 족속이었습니까? 둘다 자존감 변절했어요. 데라는 강 건너에서,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 강 건너에서 뭐를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욕단족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시날평야로 다시 돌아와요. 시날평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를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이 셈족의 족보가 셈족의 족보가 어떻게 됐어요? 셈의 족보가 놀랍게도 다 망가졌어. 복음을 다 상실해버렸어. 복음을 상실한 그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 욥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데레 아릴, 이건 요엘이구나. 욥기.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면은 하나님이 욥기 40장, 41장을 42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욥을 꾸짖으셨겠습니까? 안 꾸짖었죠. 칭찬했겠죠. 우리는 이 말 자체를 깊이 있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를 읽어보고 이해를 요 문맥 하나에 그냥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니까 어? 싸움은 누가 이겨요? 그 사람이 이겨요. 우린 져야 돼 그냥.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옳다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겨와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온 주인공들이었어요.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한마디 안 하고 억울하게 몽땅 다 뒤집어 쓰고 가셨죠? 그렇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계속 죽어 아벨 죽었지. 예수님 돌아가셨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저항도 안 해. 도살쟁이 끌려가는 양같이 그대로 가는 거야. 너 이단이야? 그러면 어, 맞아. 이단이야. 이러고 가는 거야.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너 이단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단이야? 한번 싸워볼래? 하고 온갖 신학적 지식과 너 이단이야? 하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비판하고 나는 비판 당하고 있어. 그럼 비판 당하는 게 좋아요? 비판하고 있는 게 좋아요? 비판하니까 시원하지. 쾌감 있지. 남 두드러 패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얻어맞으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성경은 얻어맞으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맞으라고 그랬어요.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지. 십자가에서 야 억울하다고 야 십자가에 뭐 다 빼고 도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이 수준이 지금 욥기를 쓴 욥기 전체의 수준이에요. 욥에서 등장하는 인물, 욥은 아주 너무 간단해요. 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총 몇 명 나오죠? 인간은 4명 나와요. 아니 인간은 5명, 욥까지 포함해서 5명.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총 등장 무슨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총 등장하시는 분들이 6분이 등장을 하세요. 예, 이 5명은 하나님 덕분에 6분이 됐네요. 그냥 예, 6분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 중에 6명 이 5명 중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죠. 이게 이때 당시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럼 이때 당시의 수준은 언제 무슨 수준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수준이에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수준이에요. 이때 당시는 전 지구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엉망이었어요. 개차반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 그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이 정도 수준만 이 정도 수준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면은 와 이게 진짜 복음이네? 악에서 떠난다고 복음이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데?
악의 기준은 전부 나 아니야, 나. 선의 기준도 나고.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의, 선악의 기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자신을 경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왜 태어나게 했냐고, 어? 따지잖아, 따져.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온전하다고 그랬죠? 온전하다라는 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룩이 뭐죠? 거룩의 기본 개념은 흘러내림이죠. 자, 흘러내림이에요. 자,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어. 흘러내리면은 그 흘러내린 것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그 흘러내림을 받게 되나요? 제일 먼저 그 흘러내림을 받는 가족들. 제일 먼저 가족들부터 끝.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도망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마저 서로 손가락질해. 다 뽀록 났잖아요, 지금. 다 들통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문구 하나에 붙잡히면 안 돼. 시대적 상황을 읽으라고요. 지금 이 욥기를 읽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욥이 살던 그 시대,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그 시대에는 복음이 다 변질되버렸어요. 뭐로 변질됐을까요? 뭐로 변질됐죠? 두 가지로 변질됐잖아요. 이쪽 족보로는 우상 숭배하는 걸로 변질됐고 이쪽 욕단 족보로는 바벨탑 쌓는 걸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뭐죠? 인류의 총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우리 그런 걸로 이른바 최순실 대기. 바벨탑 쌓는 최순실 대기. 인류 전체가 1위로 나갔고 우상 숭배는 여기가 메이저일까요? 여기가 마이너리티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가 권력 가졌을까요? 여기가 권력을 가졌을까요? 예? 욕단이 권력 가졌죠. 바벨탑 쌓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리티야. 서민층. 여기는 권력층. 권력층. 서민층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 권력층처럼 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야. 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살았던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의 분위기가 이해가 되지요. 요런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서 왜 하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날까? 아들 일곱. 와, 완벽한 숫자죠. 짝퉁이라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창세기 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을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부터 낳는데 자 왜 하필 그 아벨부터 낳지 않고 가인부터 낳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인부터 왜 낳을까? 자 한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야다. 동침을 했어요.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이름도 지어줬고 이게 공식 있는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공식에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공식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주님이 2장에 이렇게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몸을 이뤘죠. 둘이 한 몸을 이뤘잖아요. 아나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야다. 여기도 야다. 똑같은 단어 썼어요. 동침이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야다.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임신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와라 불렀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됐어. 임신했어. 가인을 낳았어. 아들 낳았죠. 축복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주로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이 주로 했던 일. 자, 아담이 했던 일 19절. 2장 19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 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 이름 중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니까 다 짐승 이름만 지어줬어요. 복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지. 언제 드디어, 야, 가인을 낳고, 이게 바로 복음이 된, 복음으로 잘 만들어진, 잘 양육된 아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이름을 붙여줬더니 무슨 짓을 해요? 떡하고 아들 죽여, 자기 동생 죽여버렸어. 착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 욥기 1장하고 욥기 1장에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는 본문하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는 장면하고 뭐가 달라? 지금 벨렛과 욕단이 이렇게 서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판에 와서 끝판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신의 끝판왕들이 됐어요. 뭐가 달라? 성경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원역사는 이걸 계속 보여줘요. 계속 보여주는데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박살내서 쫓아내. 박살내서 쫓아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기가 막힌 교회가 나옵니다. 인류사에 이런 멋진 교회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사에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이게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서 사역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은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멋진 교회가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풍비박산나서 사도들만 남고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어요.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죠?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에 자 25장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는 다스린 자의 농부가 됐더라.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뿔뿔이 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렸다니까 박살났다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박살나고 유대인들도 박살나서 드디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쫓겨났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쫓겨났어요. 이거 하고 지금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지금 동쪽으로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바벨탑 짓는 거라든지 성경의 기본 모델은 이겁니다. 성경의 기본 모델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는 출애굽이 왜 나왔냐는 거야.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머무르지 말고 나와. 거기는 죽을 땅이야. 그렇죠.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지 마. 거기 있다간 죽어. 떠나야 된다니까. 구약의 신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도 똑같다 심지어는 이름도 똑같고 진짜 하는 행동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름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 신약의 사울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예수는 누구로부터 모델링이 됐어요? 다윗.
하는지 똑같았죠? 그쵸? 또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와.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신약에는 헤롯이 있어요. 구약엔 누가 있을까? 예? 신약, 신약에는 헤롯이 있다면은,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 솔로몬. 공통분모가 뭐죠? 성전 지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박살났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죠? 솔로몬이 성전 지은 목적.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래서. 맞죠? 그런데 지으라고 그럴 때 그대로 지으라는 그 설계도를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오매불망 소망하는 다윗으로부터 받았죠.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안 지었어요. 자기식으로 설계도 다 바꿔버렸어요.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 다듬었어. 너무 잘 다듬었어.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었어.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다윗만 하더라도 제국을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거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을 설명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 헤롯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돔이에요. 물론 유대인들하고 형제지간이야. 에서의 피니까. 근데 에돔족속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인정해줬어요. 누구 왜 인정해줬었죠? 성전 지어줬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더 클까요? 헤롯 성전이 더 클까요?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황금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헤롯 성전에 황금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헤롯 성전. 그러면 헤롯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헤롯이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하고 똑같아. 야망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의 합리적인 어떤 로마의 지배의 합리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가지고 로마가 승인만 하면은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로마가 넓히지 못했던 그 땅덩어리를 넓혀나가면서 로마의 어떤 그 로마 영토 내에서의 자기 그 로마는 특이한 나라예요. 항복만 하고 주권만 로마의 주권만 인정하면은 시민권도 줘버렸어요. 적들에게도.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 딸랑이 사대주의자 로마 사대주의자는 네가 마음껏 넓혀 그 다음에 그걸 로마 땅이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하게 해줘요. 그런데 헤롯이 보니까 에돔 족속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에돔 족속보다. 왜 그랬을까요? 군대를 만들더라도 에돔 족속 군대를 에돔민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를 만들어서 전투할 만큼 훈련을 시키려면 한 3년 걸려. 근데 유대인들은 3개월만 가르치면 바로 전투해.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알아요. 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지금 거의 한 3천 년 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철저한 종교인. 근데 이 종교가 타락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가 돼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가, 종교가 건강하면 사랑이 돼요. 한국교회 140년 역사, 카톨릭까지 치면 200년이 넘는 역사에 개신교를 한번 보자고요. 개신교, 카톨릭, 공통분모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반대, 에큐메니칼 반대.
WCC 가입반대. 만약에 WCC 가입하자 그러면 바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너 이단이야 바로 나와. 동성애 성소수자도 사랑하자. 야 바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너 바로 이단이야. 맞죠 지금? 지금 140년 200년 된 한국교회가 결론이 너무 뻔한 결론이다. 전부 뭐에 때려잡자? 공산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절대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에. 자, 그때는 왕이야. 왕이면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왕 하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부의 권위는 대통령. 입법부의 그 권위자는 누구예요? 국회의장. 국회. 사법부의 권위자는? 예. 법원. 그럼 대통령을 존중하던 국회와 법원도 존중해야지. 왜 대통령만 존중한다고 난리야? 우리 대통령님을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뭔가가 이상하게 막 뒤엉킨,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창세기 10장, 11장에 복음을 받은 그 셈족이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딱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헤롯.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3000년 동안 종교인들이 훈련을 받은 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전력감이야. 즉시 군대로 전환할 수 있는 훌륭한 군사란 말이에요. 전력감이야. 에돔족 속 가르쳐서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는 것보다 돈 좀 들더라도 유대인들 잘 구슬러가지고 설득해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 그러니까 에돔족 속한테는 별로 안 해주고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주고 마사다 요새 누가 지었을까요? 마사다 요새는 인류사의 불가사예요. 그거 어떻게 지어요? 해발 400m 거의 75도 갈때 직벽에 가까운 거기다가 요새 지어놓고 비 우물도 안 나와. 샘물도 없어요. 근데 물탱크 저장을 5천만 톤을 저장을 해놔. 1년, 2년, 2년 동안 식량 다 넣어놔. 2년, 3년 동안 껐다 움직여서 버티고 싸울 수 있는 헤롯이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동쪽으로 정벌하려 해서. 동쪽을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싹 바꾸면 즉시 전력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헤롯이? 성전 지어주고 났더니, 자, 스룹바벨 때부터 한번 볼까요?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나 지금 출애굽기나 신약이나 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창세기 지금 10장 11장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도 하고 출애굽, 이게 출애굽 모티브고 출애굽도 하고 있고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전부 누구 수준으로만 읽어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눈높이로만 읽어요. 성경을 쓴 그 의도를 보자고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 사이에 몇 년이 뜨죠? 약 400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스군이 언제 쳐들어오죠? 그리스군이 330년. 70년 지나자 그리스군이 쳐들어와서 330년 동안을 지배를 해버려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라는 민족은, 유대민족은 가만히 있었나요? 마카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도 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립전쟁을 하고 그랬지만 힘이 안 돼. 잘 조직된 그리스 군과
이 종교적 사고만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오합제조들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요 헤롯이 드디어 AD 요 전에 이제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레이터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성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수룹바벨부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이때 다 짓밟혔죠. 성전 기능을 못했어요. 그럼 거의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어디서 드리고? 그래서 회당이 발달하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그.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 가서 복음을, 회당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 신업자가 나타나. 대표적 신업자가 누구? 제사장.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 30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 대제사장 할 일이 없어. 뭐 양잡고 소잡고 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양잡고 소잡을 수 없잖아. 성막도 없고. 대제사장 신업자, 제사장 신업자.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겠어요? 요 역할을 회당에서 바리새들이 했어요. 바리새, 사두개.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었어. 그럼 바리새, 사두개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바리새, 사두개만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거대한 군대를 자기가 끌고 동방정복, 정벌에 나설 수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지략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전을 딱 지어줬어. 성전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300년 동안 실직자 했다가 실업자 했어. 300년 동안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굉장한 부자가 돼버린 거야. 자, 성전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성전이 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지요. 성전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전이 있으면 유월절날 반드시 20살 이상은 반드시 여기로 가야 돼요.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세계를 바쳐야 돼. 세계를 바치는데 꼭 반세계만 바쳐야 돼. 근데 반세계는 이게 로마 돈입니까? 이게 유대 돈입니까? 유대 돈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 로마 돈으로 써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구처럼 달러를 써요. 달러를. 달러를 쓰는데 우리는 또 우리 한국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나라도 드라크마를 썼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러고. 그렇죠. 본래는 로마의 돈을 썼는데 성전에서만큼은 유대 돈인 세계를 썼어야 돼. 이 반세계는 두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은 10만 원. 그러면 곱하기 2에서 20만 원. 그러면 예루살렘에 최소 몇 명이 모였을까요? 헤롯 대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어마어마하게. 자, 인구 계산 간단해. 출애굽 때 20살 이상 남자만 몇 명? 60만. 몇년 지나서 3000년 지났죠. 그럼 최소 100만은 넘겠죠. 아니, 지금 3000년 전에 60만 명이었다니까? 인구 증가를 아무리 했어도 100만, 아무리 안 했어도 100만 명 넘어야죠. 그리고 또전 세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었는데, 예루살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모이면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버려요. 100만 명으로 잡고 하자고. 자, 100만 명 곱하기 20만 원씩. 얼마예요? 한 방에, 그, 유월절 기간 한 방에 거치는 성전세만 얼마예요? 2천억. 한 방에. 게다가, 요거 반세계를, 드라크마를 반세계로 바꿔주는 환차익. 이게 지금 주님이 이거 다 말씀하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뒤집어 엎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환차익. 게다가 재물장사예요, 재물.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와도
불합격 판정 내리면 내 제사장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거 팔아버리고 헐값에 팔아야 돼. 아무나 사주면 땡큐. 그리고 다시 사야 돼. 그럴 때 몇 배를 주고 또 사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게 그런 거 장사 아주 그냥 빤한 장사에 아주 뛰어나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시나고고 옆에 숙소 이름이 시나고고야. 유대인들 숙소 시나고고 헝가리에서 머물 때 이야 진짜 내 유대인의 본질을 그때 봤어요. 진짜 와 정말 유대인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왜 유대인을 욕하는지를 그때 완전히 옴팡 경험했어요. 내 다시는 유대인 상정하고 싶지 않다. 전부 눈 가리고 눈 속임이고 숙소 하나에도 얼마나 불량으로 날림으로 해놓고 권위를 가지고 너 싫으면 나가 막 이래버리고 야 이 사람들은 이게 편법과 이런 그 블루오션 이 빈틈을 차고 들어가서 돈 버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 재물장사 환차에 그 다음에 이게 공식적으로 2천억이지 실제로 200만 명 모이면 4천억이라니까요. 헤롯이 이거 성전 짓고 몇 년 안에 다 뽑았을까요? 첫째. 예? 첫째다. 당연하죠. 이거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 걷어들여 버렸어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사람.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누구를 붙잡아 버렸어요? 대제사장은 헤롯한테 잘 보여야 돼. 대제사장이 헤롯한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에서 잘려. 자, 2천억이라는 이 돈은 성전 보수, 성전 유지, 성전 관리,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이 월급 주고 이런 돈이란 말이야. 아무리 줘봐야 그거 500억 쓰기도 힘들어요. 500억 성전 관리 이게 신빙이라고. 건물이 이 성전이 새로 지은 빤딱빤딱한 거라고. 이게 1000년, 2000년 됐으면 건물 유지 관리 보수 얼마나 힘들어요. 빤딱빤딱한 거라니까. 나머지 돈은 다 이거 돈을 쓰다가 지쳐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목욕탕 두 개 세 개 더 만들어 놓고 온갖 금으로 다 칠해버리고 대제사장 한 번씩 되면은 아시죠? 우리 공부하셔가지고 이 고가 공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 목욕 제일 목욕탕 들어갔다가 제2 목욕탕 찾다가 길을 잃어버려. 화장실에 빠져. 어마어마하게 지어놔버렸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건 니네들 먹고 떨어지고 나한테 1000억만 줘. 그게 헤롯의 전략이었어요. 그럼 이런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를 듣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못 듣고 뭐를 듣겠어요? 복음을 못 듣고 대제사장한테 바리새인한테 사두개인한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으라고 그런 거 세워놨더니 뭐를 전해요? 반색을 속이지 마. 응? 환차이 그거 억울하더라도 권리에 순종하라니까. 재물 이렇게 불합격 판정 맞았다고 불편해하지 마. 권리에 순종하라니까. 권리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출애굽 모티브. 예루살렘 교회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 순교로 세워지고 순교당했을 때 폭파됐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너무 좋지. 야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살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잘나가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도 주님이 흩어버리신다니까. 근데 이건 잘나가는 교회가 아니야. 반드시 누가 봐도 흩어버려야 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허물어질 거야. 내 몸이니까 내가 허물 거야. 내가 허물 거야. 우리 한국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 11장 얘기, 창세기 3장 얘기, 쫓겨나는 얘기. 지금 이게 욥기 얘기. 아직 성경 어디를 봐서 딱 펴놓고 선지서 어디를 펴놓고 딱 펴도 다 이 모티브예요. 아모스가 그들에게 그렇게 외쳤어.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들한테 외쳤어. 너희 심판 받는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더욱더 완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성전 안에 그 대제사장 시스템을 못 무너뜨려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리고 아시리아 들어서 무너뜨리고 로마군 들어서 박살내버리고 그리스군 들어서 박살내버리고 다 쫓아내버려요. 다 박살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걸려서 왔어요. 우리는 긴 시간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이게 긴 시간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인데 이제 드디어 한번 이렇게 뒤집을 때가 오신 거야. 드디어 한번 뒤집을 때가 오셨어요. 뒤집는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뒤집을까요? 동쪽으로부터 뒤집어서 서쪽으로 가는. 이걸 빼투 예루살렘으로 또 결론을 지어. 아이고 참, 그거 아니라니까. 빼투 예루살렘이 아니고 복음의 원형을 줬던 셈족이 드디어 셈족을 회복하는 이 족보를 회복하는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잉글리시로 전해지는 거 봤어요? 도이치로 전해지는 거 봤어요? 에스파뇰로 전해지는 거 봤어요? 없죠. 놀랍게도 한국말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다리세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 우리는 씨 뿌리고 가고 우리는 그냥 미끄럼 돼서 청년들 오늘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청년 하나 키우는 사명 가지셔야 돼.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는 사명처럼 청년 하나 붙잡고 청년 하나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갖자고요. 그 길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은 뭐가 나와야 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행동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지금 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당신의 일하시는 원리는 물질 안 주세요. 바닥 딱딱 긁어서 하라고. 안 주세요. 누구한테 물질 줘요? 망할 놈한테 줘요. 망할 놈한테.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그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 에라이 모르겠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지금 이 지구상에 거대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부는 여기까지 성경으로 말씀드리고요. 2부는 이제 좀 더 그 정밀한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쉬고 이렇게 또 계속하겠습니다.